지금부터 이브립을 이용한 터키식 커피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앞에 기구들 상당히 많은데 터키식 커피 추출할 때 기구는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터키에서는 지금처럼 네. 이 동으로 된 걸 삽니다. 네. 이것도 저희 직원이 결혼해서 네.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터키로 여행을 갔는데 오면서 저한테 선물 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도자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브라질에서 또 많이 쓰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꼭 이거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집에서는 또 저런 제품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 원 주고 샀는데 제가 15년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훌륭한 저는 어떤 추출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걸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터키식 커피를 먹고 싶은데 기구가 없다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집에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저런 냄비를 이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자, 그러면은 터키식 커피 추출할 때 모든 커피가 추출할 때 그 입자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얘는 어떻게 갈아야 되나요? 터키에서는 추출해서 바로 먹어요. 그러지 네. 않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밀가루처럼 이렇게 아주 곱게 납니다. 네. 한번 만져보실래요? 상당히 곱네요. 곱죠?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바로 걸러서 바로 먹지 않고 네. 걸러서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곱게 갈아버리면 걸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굵게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정도로 지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만져보십시오. 아까 먼저 그 분실한 것보다 확실히 이 굵기의 그게 느낌이 드네요. 예, 좀 그렇죠. 더 굵네요. 이건 뭐 제가 오랫동안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저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터키를 여행을 가시면 이렇게 아주 곱게 가는 걸 아마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걸러 먹기 위해서 조금 더 굵게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걸러 먹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추출하고 나서 어떤 그 이 미분 같은 거라든가 고운 것들이 추출물이 있으니까 한번 걸러 작업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분쇄 굵기를 조금 더 굵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뭐 쉽게 생각하면 멸치 우러낸 다음에 멸치를 건져내는 것 똑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자를 이렇게 분쇄를 한 다음에 원두 투입하는 그 양하고 그 다음에 물량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나요? 저는 뭐 항상 한 잔의 기준, 한 잔 기준을 잡았을 때, 네. 5 내지 한 7g 정도를 사용하고, 네. 물은 40에서 50ml 정도의 뜨거운 물을 사용합니다. 네. 찬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찬물을 사용하면 추출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맛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하는 것이 더 깔끔하고, 내가 원하는 맛을 내기가 편해서 저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물 가열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긴 하나 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커피를 이제 저희가 추출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어떤 뭐 농도라든가 쓴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 어떤 추출 방식도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도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커피를 넣고 일단 네. 한 파운드면 네. 저어가면서 다닙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추출할 수 있고 하나는 그냥 불 위에다 올려놓고 부글부글 끓일 거예요. 네. 끓이면서 다리면 좀 더 강한 맛이 납니다. 네. 또 제가 이따가 더 어때 다린 걸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하고 네.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를 횟수를 몇 번 하냐에 따라 가지고 맛의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추출하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농도하고 맛을 이제 조절이 가능한데 그러면 설탕은 넣어야 할까요? 뭐 설탕을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는 항상 설탕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터키에서는 아마 그 남자가 여자 집에 인사로 갈 때 면접을 다 보고 나서 네. 그 결과를 말로 하지 않는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커피 한 잔이 나오는데 네. 그 커피가 쓰다 그러면 불합격. 근데 커피를 마셨더니 달다 그러면 내 때를 데리고 가라. 뭐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설탕을 넣어서 달일 수도 있고 안 넣어서 달일 수 있지만 설탕을 넣어서 달이니까 커피하고 녹으면서 좀 달고나처럼 걸쭉해진다. 네네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설탕을 나중에 넣으니까 네. 아주 그 라이트하다. 네. 좀 더 이 가벼운 느낌 이런 어떤 느낌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어서 같은 양을 넣었을 때는 나중에 넣는 게 더 달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탕을 넣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탕을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 추출을 하면서 이불 열량, 즉 화력에 대한 조절 방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화력도 보면 이 앞쪽에 요즘은 뭐 이런 아주 그 고가의 그 업소용 이런 화력도 나옵니다. 뭐 비미터로 가는데 네. 요게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요게 2만 5천 원 정도 샀습니다 제가. 집에 웬만하면 하나씩 있죠. 네, 그런데 뭐 당연히 업소에서는 이런 거 써야겠죠, 그죠? 그렇지만 집에서 저런 거 놓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뭐 인덕션이 있으면 인덕션을 하셔도 되고, 그쵸. 아니면 이렇게 가볍게 브루스타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불을 센 불을 이렇게 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좀 커피 맛이 좀더 강한 맛이 나겠죠. 세니까. 그래서 좀더 약하게 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부드러운 맛? 그래서 은근히 우러나니까 아마 부드러운 맛이 이제 연출되더라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향도 좀 떨어지는 그런 감은 있는데, 어쨌든 부드러운 맛을 원한다면 좀 약분과 불로 하는 게 좋겠죠. 그 화력에 따라서도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이라든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잠시부터 이제 대표님께서 시연을 또 보이시겠죠? 네, 지금부터 한번 추출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오늘 12인분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12인분 넣고, 제가 설탕을 똑같이 한 잔에 5g씩 해서 12잔 분량 그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한잔 40ml 정도를 기준해서 12인분의 물을 넣겠습니다. 불은 오늘은 그냥 센 불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맛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롱스푼으로 천천히 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는 이유는 적게 되면 아무래도 온도가 빨리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커피가 좀 쓴맛을 적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하다 보면 가장자리에 끓기 전에 끓으려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에서 내려서 한 10초간 식혀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끓으려는 징조가 보일 때 불에서 내려서 저어가면서 10초 정도 식혀줍니다. 이렇게 식힌 다음에 다시 불에서 올려서 다시 똑같이 저어줍니다. 이 동작을 오늘은 제가 5번 정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진하고 쓴맛은 더 나오게 됩니다. 5번보다 더 적게 하게 되면 쓴맛은 적어지나 좀더 연하게 추출됩니다. 이렇게 내릴 때도 그냥 바닥에 내리는 것보다는 젖은 행주 위에 내리는 것이 더 부드럽게 추출이 됩니다.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렇게 내리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만이 부드러운 맛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커피 추출은 쓰기에는 굉장히 쉽게 할수 있으나 덜 쓰기에는 여러분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바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끓기 전에 내려야 쓴맛을 적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끓으려고 하는 징후가 보일 겁니다. 그때 내리시면 됩니다. 좀더 이제 보이기 때문에 또 내립니다. 지금 제가 네 번을 내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5번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번보다 더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더 진하고 쓴맛은 더 높아지고, 5번보다 더 적게 하면 쓴맛은 줄어드나 농도도 조금 연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더 쓰고 좀더 강한 느낌의 맛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똑같이 12인분을 넣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맛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또한 12인분을 넣겠습니다. 자, 불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센 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가 지금 물이 안 섞이기 때문에 물을 한 번 더 섞어서 커피가 물하고 잘 섞이도록 잘 롱스푼으로 저어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젓지 말고 좀 더 강한 맛을 연출하기 때문에 젓지 말고 그냥 냅둡니다. 그러면 좀 더 부글부글 끓이면서 추출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다가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끓고 있습니다. 넘기 전에 좀 내려서 조금 열기를 식혀줘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 다 추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식혀준 다음에 다시 올려서 똑같이 다섯 번을 제가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 또한 쓴맛을 추구하겠지만 좀 더 쓰기를 원하면 다섯 번보다 더 많이 가면 더 써집니다. 또 이렇게 넘기 전에 내려서 조금 더 식혀서 요거를 지금 두 번 했는데 다섯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린 시점을 너무 놓쳐버리면 넘치겠죠. 그러면 설거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잘 보고 계시다가 넘치기 전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러면 좀 더 강한 맛의 터키시 커피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